네, 오늘은 냉소자의 달콤한 상상의 저자 홍석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이번에 퇴사를 하고 전업 아빠로 지내고 또 그동안 세 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는 주로 이제 식판밥을 좋아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식판밥은 사실 메뉴가 정해져 있고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좀 짜여진 대로 그냥 살면은 그쵸. 편했고, 실제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를 했고, 학교를 다니라고 해서 다녔고, 취직을 하고, 너무 늦지 않게 결혼을 했죠.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앞으로가 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무도 알려주는 게 없었고, 거기까지는 좀 뻔했는데, 네. 그래서 좀 멈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이제 결정을 한게 지금의 이제 아이를 돌보는 주 양육자, 그리고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작가로서의 삶이에요. 이제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식판을 이제 좀 내려놓는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항상 이제 지금에 좀 집중을 하면서 스스로 고민을 하고 또 넘치는 생각들을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글이 좀 저랑 잘 맞아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글로 좀 생각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아무도 없는 조용한 새벽에 일어나서 하얀 바탕을 띄워놓고 검은 글자를 채우는 그 시간을 좋아하고 또 글이라는 게 제가 믿기로는 좀 조용하지만 굳센 힘이 있다고 믿으면서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저라는 사람을 혼자 알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글과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시는 이 성장 읽기 채널 구독자분들하고 만나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앞이 안 보이게 된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학교 갈 나이도 정해져 있고 뭐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취업 준비해가지고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다들 이제 취직한다고 해서 저도 똑같이 스펙 쌓기라고 있잖아요. 회사에 대학 가고 이제 취직할 때도 이제 뭐 연봉 정해져 있고 뭐 어디가 더 좋다더라 많이 준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간 다음에 남들이 이제 30대쯤 되니까 다들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하는 것까지는 남들 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옆에 너무 예시가 많은 거죠. 거기까지 해놓고 이제 아기도 나왔어요. 아기도 낳고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한 순간이 제가 한 10년 결혼과 직장과 비슷하게 갔는데 10년이 되고 나니까 30대 중반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100세 시대라는데 앞으로 30몇 년은 이제 저희는 사는 앞으로 이제 사는데 주변을 보면 선배들이나 이제 뭐 윗세대들을 보면은 딱히 이렇다 할게 없이 그냥 이제 다닐 때까지 다니고 먹고 사는데 바쁘고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딱히 자신에 대한 어떤 성취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 없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리고 제가 이러면 사실 좀 결정적이었던 건 아이는 제 아이는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나 와이프나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회사를 해서 이렇게 그동안 살았는데 10년을 이제 일하고 보니까 별로 그 당시가 행복하지 않고 막막한 거야.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밖에 살지 않은 저희가 키우게 되면은 정확히 30년 후 보면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부터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막막함과 아이에 대한 미래, 사실 저에 대한 미래에 시작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찾아왔습니다. 근데 남들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삶을 살아오시다가 이제 길이 안 보인다 해서 새로운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것과 퇴사는 관련이 있나요?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뭐 벌이와 무관하게 이제 일이라는 거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뭐 학생 때는 공부가 일일 거고 뭐 회사를 다니면 회사 일인데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는 일, 10년 동안 넘게 했던 일을 좀 돌아봤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뭐 집중도 하고 나름의 성취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일로 이제 그거를 바라봤을 때는 조금 제가 정말 좋아하거나 하고 싶거나 뭐 어렵더라도 제가 조금 더 흥미가 있거나 이런 일이라기보다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당장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벌고 또 앞으로 이제 돈이라는 걸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 일을 돌아봤을 때 좀 네. 의문이 들었어요.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에 뭐 뭐가 안 좋건 했다기보다는 제가 가진 일에 대한 관점이 앞으로 해야 아까 막막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바로 회사를 그만뒀던 건 아니고 네. 이제 4년 전에 이제 휴직을 하면서 주행역자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네. 좀 제가 하는 일을 돌아보고 아이를 돌보면서 앞으로 나는 그러면은 회사로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 이제 다른 일을 할지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제 결정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죠. 그 이번에 나온 책 이제 세 번째 책이시잖아요. 이 냉소자의 달콤한 상상. 이제 책장을 봐서는 사실 이제 어떤 내용일지 감이 잡히진 않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오던 책인데 그동안 제가 이제 세 번째 책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아빠로서 살아온 그런 삶을 이제 나눴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원으로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제가 고민하던 퇴직에 대한 생각들을 담은 이제 현실을 기반으로 한 에세이라면 세 번째 책은 제목에 있다시피 이제 허구예요. 허구. 상상을 기반으로 한 건데 이게 제목이 냉소자라는 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들었던 평이 네. 너 왜 그렇게 삐딱하게 시니컬하게 보는 경우가 많니? 이거 그냥 누가 봐도 이런 거잖아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가끔 다 그렇진 않지 않을까? 아닌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는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라는 얘기를 했을 때 환영받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게 조금 좀 말이 세게 나가기도 하고 네. 굳이 뭐 들춰내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어려서부터 있었고 중간에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었고 이렇게 책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런 상상들이 좀 쌓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모아봤더니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있는 상식 또는 뭐 선입견, 뭐 고정관념이라는 것들과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현실을 조금 뒤집어 보자라는 걸 해서 모아봤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책에 다 나와 있지만은 지금은 누구나 다 뭐 대학을 가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대학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 대학을 가는 게 특이하다든지 아니 뭐 대학과 관련돼서 이제 저희는 뭐 여전히 국영수라는 거에 집중을 하지만 국영수가 아닌 다른 쪽 어떤 윤리나 도덕 이런 마음가짐 바른 자세가 더 중요하다든지 또 뭐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다시피 남성이 이제 주 양육자로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좀 반대로 바꿔보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고 모두에게 옳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그런 상상들이 네. 하나로 모여서 네. 냉소자의 달콤한 상상이라는 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혼자 많이 웃고 네. 재밌더라고요. 그런 걸 모은 그런 책입니다. 그 상상들을 한번 제가 몇 개 여쭤볼까요?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정 내 상상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대한민국이 대학을 기피하는 사회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뭐 이제 어떻게 사회가 바뀌는 건가요? 이런 것들은 저도 네. 이제 사실은 대학이 지금도 그렇지만 정규 과정 같아요. 고등학교 끝나면 저희는 20살이 되면 다 대학을 가고 지금 이제 인구가 줄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대학교를 일단은 다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수험생 보고 할 때는 뭐 다른 길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친구는 사실 없었고 다 갔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아이를 키우고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이 넘고 이제 사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전부가 대학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길밖에 없는 건가? 뭐 대학에 가서 좋은 점이 많죠.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 거기서 배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사회에서 써먹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근데 그런 게 저희 전부 다 모두가 꼭 그래야만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 대해서는 이제 좀 특이하게 설정을 잡았던 거는 사회로 바로 나가는 게 원래는 당연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끝나면은 다 사회 가서 일을 하는 게 대단한 거, 당연한 거고. 근데 일부가 대학을 가는데, 물론 순수하게 학문을 좋아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꼬집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네. 사회에 가서 이제 실제로 일을 하거나 부딪히기 싫은 사람이 그걸 유예하기 위해서 대학으로 도망간다는 설정을 한 거죠. 왜 이걸 했냐면은, 20대 이제 성인이 저희가 이제 됐을 때 이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는데 그 가능성을 꼭 대학으로만 묶어놓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을 가지 않고
가지 않고도 뭐 일을 한다거나 다른 길을 갔을 때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길을 가는 어른이 모여있는 세상이 다양성에도 좋고 그리고 서로 가진 생각을 편하게 나눌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 돼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학을 서로 가지 않으려는 뭐 대학을 대학이 그냥 온 오브 댐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을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가야만 되는 사회가 됐으니까 이제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려고 많은 비용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시 교육에서 보통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을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 입시 교육에서 국영수가 빠졌다. 이래도 뭐 좀 대학을 가는 게 그렇게 좀 뭐 부정적이고 그럴까요? 저도 이제 대학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두 편의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을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기준 이제 성적 순으로 이제 네. 저희가 말하는 이제 공부 점수가 좀 높은 뭐 국영수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네.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배운 이제 바른 생활 지금도 저는 그랬는데 네. 바른 생활은 이렇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네. 살아야 되고 주변과 이제 어울려야 되고 예의 범절이라든지 도덕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저희가 보면은 어떤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런 사람 좋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서도 네. 결국에는 손을 들어주는 게 어떤 그런 능력적인 것들 보여주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손을 들어주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청소년 때 배워야 되는 거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그런 능력적인 부분도 분명 중요하지만 네. 저희가 그냥 속된 말로 쟤는 참 싸가지가 없다 근데 공부는 잘하네 라든지 저희가 회사 생활 다녀도 참 저 사람은 예의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일은 잘하니까 일을 잘하는데 손을 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저희가 요즘 뭐 화두가 되기도 하는 약간 범죄 같은 데 보면 뭐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들이 있으면 그게 어쨌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좀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이제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이 일어나는 이제 사람의 유형이 이제 두드러지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어쨌든 성장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집중하는 것들이 이제 국영수라는 대표되는 이제 점수를 올리기 위한 그런 학습에 좀 치중됐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하는 게 의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말씀 질문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게 조금 저희가 정리가 되고 같이 이제 사람들도 같이 본다면은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대학 교육을 이어진다면은 그건 또 약간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대학에 들어가는 과정도 이제 좀 별로고 대학을 가서 그게 배우는 것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 실질적인 삶과 좀 동떨어진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부정적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저는 대학 입시와 대학에 가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이제 취업을 위한 준비 뭐 스펙이 되고 이제 학벌을 또 뭐 연줄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한 번쯤은 이게 정말 맞는 거고 전부 다 대학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맞는지 네.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입장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직업을 추첨으로 좀 해보는 상상도 해보시잖아요. 이거 되게 저 되게 재밌긴 재밌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직업을 지금 이제 뭔가 성과나 성취를 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 개념이잖아요. 만약 추첨으로 바뀌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도 이제 사실 설정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극단적으로 이제 네. 하다 보니까 하긴 한 건데 이 시작은 그런 거였어요. 어쨌든 특정 직업 요즘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4차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뭐 가족 중에 있어요. 좀 인생이 편하다 뭐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직업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도 이제 뭐 회사원으로 이제 다녔지만은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제 예전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몸을 쓰는 노동이 필요한 직업도 물론 여전히 있잖아요. 뭐 로봇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고 하지만 뭐 데스크에 앉거나 이제 이런 말은 쓰진 않지만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약간 상하 관계 구분을 저희 나라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심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다 안 중요하거나 꼭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추첨이라고 이제 설정을 했지만 완전히 다른 누구나 다 이제 운으로 이제 돌려버리고 확률로 돌려버리면 다 이제 좀 평등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경험을 이제 몸 쓰는 것도 해보고 이제 머리 쓰면서 이제 하는 것들도 둘 다 이제 해보면 이제 역지사지라는 걸 저는 사실은 이제 공감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직접 해보면은 조금 느끼는 바가 크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사회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아 이런 몸을 쓰는 직업도 힘들 만큼 중요하고 또 이렇게 또 전문적으로 또 스킬이 학문이 필요하고 한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저희가 뭐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배우지만 네. 학교에 나오고 보면 귀천이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바꿔보자는 설정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모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직업에서 모든 동일 노동 시간과 동일 노동 임금을 받는다는 설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작가님 어떤 거 추천됐으면 좋겠어요? 예상치 못했던 질문인데, 네. 뭐 저는 사실 제가 어차피 추첨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등 떠밀려서 해야만 하는 그러면은 네. 약간 몸을 좀 국도로 쓰는 약간 저는 절대 선택을 하지 않을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농부 뭐 어촌에서 일하시는 뭐 어부들 이런 것들 제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해보면 좀 세상에도 감사하고 네. 이런 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해심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랑 좀 다른 이제 세상을 상상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상상을 하시게 되는 뭔가 근본적인 뭐 이유나 뭐 동기가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뭐 냉소자라던가 삐딱하게 얘기했다는 것처럼 네. 제가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현상이 보이면 네. 그걸 이제 바르게만 보지 않고 뭔가 지금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주류 이제 대세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네. 그런데는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누군가가 이제 좀 더 우위를 점한다거나 이제 이득을 네. 점하고 있고 조정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반대편 소수라던가 이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바라는 지금 뒤집어본 상상이 메인이 됐을 때도 네, 항상 네.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쵸.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소수의 목소리라던가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제 좀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다른 의견도 있는 걸 우리가 너무 모르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를 좀 누군가는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 시선을 견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이제 의심을 해보고 다른 쪽이 되면은 좀 바뀌지 않을까? 좀 더 다양하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마 저를 이렇게 계속 끄집어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게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세상을 뭔가 지배하는 룰이나 가치 같은 게 있는 건데 여기에 당연히 지배하는 게 있으면은 소외되는 게 있기 마련이고 작가님께서는 극단적인 상황 과정을 통해서 그 소외된 부분에 좀 주목도를 높여서 한 번쯤 상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아, 정확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네요.